이번 시간은 이제 약간의 이제 에피소드 타임입니다. 근데 우리가 영상을 찍고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그 질문을 또 답하면서 진행하도록 교재와 함께 병행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은 그러한 이제 에피소드 시간인데요. 이제 좀 민감한 테마죠. 우리 사회에 이제 정광훈이라는 분이 이제 굉장한 그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는 결국 보석이 철회돼서 다시 이제 구속되었다고 하는 그러한 뉴스를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제 정광훈 씨를 이단으로 볼 것이냐 이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학하는 사람들이니까 이제 이러한 그 하나에는 사례거든요. 이제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해서 이제 사례 분석을 하는데 우리 신학의 학문이기 때문에 사례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광훈이라는 사람에 대한 이제 사례 분석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A 패턴, B 패턴 이렇게 나누면서 이제 우리가 신학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정광훈 씨가 이단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이단의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단은 어떻게 하면 이단이 되겠습니까?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 부정해야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정광훈 씨는 그런 적은 없다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희한한 소리를 많이 했죠, 정광훈 씨가. 그런데 그것은 교회 강단도 아니고 광장에서, 그것도 기독교 광장이 아닌 정치 광장이거든요. 정치 광장에 신학의 용어를 선동 용어로 썼다는 것이 문제지, 정치 광장에서 신학을 검증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는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광훈 씨의 사상은 옛날에 한번 광화문 선언서인가요? 거기에 잘 나타나 있죠. 거기에 보면 이단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는 이단을 분별하기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개신교의 신학의 성향 스펙트럼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근데 그 스펙트럼에서 이제 교단마다 그 스펙트럼을 결정하고 있는데 그것을 선명하게 결정하는 교단이 있고 선명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용하는 교단들이 있어요. 보통 교단들은 포괄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사람은 합동측 목사인데 합동측에서도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죠. 근데 통합측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이 있고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기장 측에도 마찬가지예요. 그것은 교단이라는 우리 한국 교단이 어떠한 그 룰을 적용할 때 포괄적으로 적용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정광훈과 같은 사상을 가진 사람은 기장이나 통합이나 합동에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이단으로 규정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을 정치적인 문제의 핫 이슈, 어떻게 보면 핫 이슈를 처리하기 어려우니까 이단으로 규정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신학하는 사람으로서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지 않다. 이 신학은 굉장히 거룩한 일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다를지라도 이 신학은 정치보다 상위 개념이거든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치가 다르기 때문에 신학을 깨버리겠다 이런 건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칼 발트를 공부하는 사람인데 칼 발트가 그러하는 형태 중에 한 사람이죠. 칼 발트는 자기의 선생들이 1차 세계대전에 전쟁에 서명을 했잖아요. 그걸 보고 로마서 주석을 하면서 자유주의와 결별을 선언했거든요. 칼 발트가 자유주의를 떠난 이유는
신학적 이유에 떠난 게 아니에요. 정치적 견해가 달라서 떠난 거예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면 칼 발트는 자유주의 신학을 깬 그러한 사람이라고 말하지만 진짜 깨진 않았죠. 왜? 신학을 싫어하는 적이 없으니까. 정치적인 형태를 싫어했고 히틀러를 싫어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을 싫어하지는 않았죠. 오히려 현대 철학을 좋아해서 신학에다가 채용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정광훈 씨가 우리 한국 사회에 큰 파장을 가져온 그러한 유명한 좋은 면에서 안 좋은 면에서 유명한 그러한 인물이지만 그 인물의 신학적인 평가를 할 때는 정치적이고 어떠한 피해를 주는 영향력에 의해서 신학을 판단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학을 평가할 때는 그 신학의 가치로만 평가를 하는 것이 신학하는 사람의 하나의 큰 훈련이죠. 그래서 정치 선동의 현장에서 했던 말들을 신학의 잣대로 평가한다. 이것 자체는 좀 우스운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가 그런 행동을 하면 좀 안 좋은 것이죠. 그래서 목사라는 복합적인 목사가 복합적인 행동을 했을 때에는 혼돈이지 그것을 신학의 잣대로 광장했었던 그 반응을 신학의 잣대로 규범화하는 것은 저로서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모든 윤리들을 정당하다고 보고 싶지는 않아요. 저는 그분의 역사관에 우리 대한민국 역사관에 동의하지 않고 그분의 신학관이 저하고 일치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우리의 동료들, 우리 한국교회의 포괄적인 그러한 신학의 패턴들에서는 정광훈 씨의 신학을 따르는 그러한 사역자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계시가 계속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정광훈 씨의 신학과는 큰 차별이 있죠. 그래도 이제 칼 발트가 계시 계속주의자인데 칼 발트를 이단으로 결정하지는 않잖아요. 저는 이제 그분을 싫어하고 수용하지 말자고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이단이라고는 말하지 않죠. 그것은 이단은 사상이 다르기 때문에 이단으로 규범하는 게 아니고 공회의의 가치에 대한 평가를 이단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장로교와 다르기 때문에 이단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 이 말이죠. 장로교와 달라도 그 다른 가치에 존중을 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경건의 훈련이에요. 그러나 공교회의 가치를 훼손했을 때는 결코 같이 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신성을 해치거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도록 하거나 그리스도를 신학에서 빼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욕하거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격하시킬 때 거기에 동조한다는 것은 신학에서는 아주 심각한 일이죠. 그런 것을 자행하면서 정광훈 씨를 그런 것을 보여주지 않은 정광훈 씨를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주 위험한 모습이 되겠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말하는가. 또 말하지 않았을 때는 말하지 않는 것이 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역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해야 되고 말하지 않을 때는 말하도록 요구를 해서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모두가 다 인지를 하는 것이 교회의 기본이고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들어야 되고 그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말하는지 정확히 말할 수 있어야만이 그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가 기독론을 배우고 있는데 기독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훈련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나의 구주, 그리고 지금 승천하셔서 나를 다스리신 주님, 이렇게 정확히 믿고 고백하면서 전도한다면 저는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데요. 이제 그러면 우리가 신학하는 것에 신학을 하는 훈련은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주님이 주신 양들을 양육하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이 지식 훈련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잘 훈련을 해 주셔서 그러한 능력을 갖기를 바랍니다. 마치겠습니다.